자, 여러분이 브랜치를 만들면 상당히 편리한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상당한 복잡성을 사실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되게 많은 고생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렵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효용에 대한 대가에서 오는 느낌입니다, 대부분.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브랜치를 만들었을 때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확인 방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git branches branch를 하면 master와 exp가 있고요. 그리고 master branch와 exp branch 사이의 차이점이 어떤지를 확인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it log라고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뭐가 마스터고 뭐가 브랜치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git log 뒤에다가 대시를 두 개 붙입니다. 옵션을 붙여서 branches라고 하면 현재 자신이 체크아웃되어 있는 브랜치 말고 자신이 우리의 저장소에 있는 모든 브랜치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decorate라고 하고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뭐가 추가되나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여기 master 그리고 ex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master 브랜치의 가장 최신 커밋이 2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exp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4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exp 앞에 head가 있으니까 현재 우리는 exp 브랜치에 체크아웃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저 헤드입니다. 저 헤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나중에 이제 git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헤드라는 파일이 있고 그 파일에 현재 우리가 체크아웃된 브랜치가 exp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나중에 원리 수업에서 알게 됩니다. 자, Q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고도화를 시켜서 우리가 보기에 편하게 하려면 뒤에다가 그래프라고 이렇게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줄이 생겨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브랜치가 흘러왔다라는 뜻인데 이것만으로는 이 그래프의 효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상태예요. 그럼 언제 드러나느냐? 마스터와 exp가 서로 브랜치의 상태, 서로 커밋 상태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자, 지금은 어떠냐면 우리가 마스터에서 exp를 브랜치를 했고 그 이후에 exp는 내용이 바뀌었지만 마스터는 어떠한 내용도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마스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럼 제가 마스터도 새로운 커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git checkout master. 그럼 현재 우리는 마스터가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bimf3.txt라고 해서 여기다가 a라고 적었습니다. git add f3.txt git commit -m 마지막이 4였으니까 5로 바꾸고 commit 그리고 git log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1, 2, 5만 나옵니다. 왜요? git log는 기본적으로 현재 브랜치에 대한 로그 그 커밋들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git log -branches라고 하면 모든 브랜치를 보여주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뒤에다가 decorate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는 master라는 브랜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크아웃 돼 있죠? exp는 최신 커밋이 4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 그래프라고 적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야 효용이 드러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보시는 것처럼 자, exp 브랜치는
최신 커밋이 이거이고 4이고 그 이전에는 3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라고 하는 커밋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마스터 브랜치는 5 이전에 누구였냐? 쭉 따라가 보면 누가 나와요? 여기에 점이 나오죠. 별표가 나오죠. 즉, 2라는 것이죠. 즉, exp와 master는 공통의 조상에 해당되는 커밋이 누군가요? 바로 이거죠. 2죠. 2. 그러한 상태를 이 그래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Q 하고 나가볼게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뒤에다가 그럼 화살표 위쪽을 누르면 위로 가는 화살표 키를 키보드에서 누르면 이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게 나오죠. 원 라인까지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원 라인 한 줄로 이 현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간결하게 전체적인 상황을 조망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시 Q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Git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커맨드 라인을 쓰는 이유는 커맨드 라인을 써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커맨드 라인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커맨드 라인이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적정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이제 요거는 그냥 구경삼아 하는 건데 제 컴퓨터에는 소스 트리라고 하는 그 GUI 방식의 Git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stree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현재 디렉토리의 저장소가 소스 트리라고 하는 Git의 GUI 툴의 UI로 탁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버전 간의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커맨드 라인은 정말 저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 이 GUI에서는 훨씬 더 미려하게 표현을 해주죠. 그리고 이 GUI로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도구를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뭐 하나만 딱 고집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건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버전과 버전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할 때는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git log라고 하고 현재 저는 마스터죠. 마스터와 exp 사이의 차이가 뭐냐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스터 exp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3번과 4번이 다르다. 즉, 마스터에는 없고 exp에는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Q. 반대로 exp master라고 하게 되면 exp에는 없고 마스터에는 있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죠. 만약에 소스 코드까지 필요하시면 각각의 버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마이너스 p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exp에는 없고 마스터에는 있는 커밋이 5라는 것과 그리고 exp에는 파일이 없는데 마스터에서 f3라는 파일을 생성했고 그 파일의 내용은 a라는 사실 A가 추가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git diff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각각의 브랜치의 현재 상태들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master와 exp를 비교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앞에 있는 게 마스터, 뒤에 있는 게 exp입니다. 그래서 마스터에서는 a, b만 있는데 f1.txt가
exp에서는 c가 있다라는 뜻이고 c도 있다라는 뜻이고 여기 a라고만 적혀 있는 것은 f2.txt라는 파일은 마스터에는 없는데 exp에는 현재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그 마스터에는 있는 f3.txt가 exp에는 없고 마스터의 f3.txt에는 a가 추가되었다,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차이점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브랜치 사이의 차이점들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브랜치를 나누는 방법, 브랜치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